어쨌든 충전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뭐야 이건 또. 우와! 이게 붙여놨어요. 아 이거 아예 못 보고 지나갔어요. 야 얘를 이게 또 신기한 게 네. 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6년 정도 제품 디자이너로 일을 하다가 네. 한 3월에 지금 퇴사를 한 상태고 아, 네. 지금은 이제 일 쉬면서 원래 종종 이제 계획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네.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디자이너다 보니까 아, 좀 예쁘게 그 예쁜 것도 있지만 네. 약간 네. 저는 게임을 하더라도 네. 약간 룩을 또 중요시하고 아~ 보여지는 게 되게 좀 제 마음에 들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꾸미는데 원래 좀 이렇게 다 꾸밀 생각이 없었고 네. 그냥 데스크탑만 작업용으로 네. 완전 빡세게 맞추자. 아~ 왜냐하면 나는 이제 퇴사도 했고 네. 퇴직금도 있고 네. 시간과 돈이 있으니까 네. 컴퓨터를 완전 빡세게 맞춰서 집에서 작업을 열심히 해보자. 네. 이렇게 해서 막 공부를 하면서 맞추다가 보니까 네. 약간 좀 욕심이 커져가지고 공간 전체를 바꿔버린 거죠. 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좀 빠르게 제품을 보면서 찍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시죠. 네. 이게 이제 데스크탑을 처음 맞추면서 시작된 네. 거죠. 네. 그럼 요렇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요 데스크 셋업만 하는데 대략 어느 정도가 되겠나요? 일단 데스크탑 본체만 맞추는데 네. 좀 500 정도 들었는 것 같아요. 요거까지 다 합치면 900에서 1000 정도 든 것 같아요. 900에서 1000 정도? 메인 데스크 여기 데스크탑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네. 케이스는 어떤 제품이에요? NGXT라고 약간 디자인이 되게 제가 좋아하는 심플하고 되게 네. 직선적이고 이런 맞아요. 되게 깔끔한 디자인이더라고요. 네, 직선적이면서 근데 이렇게 옆에가 약간 이 코너 가 뚫려 있는 건 또 아 이게 또 듀얼 챔버식 케이스라고 네. 측면이랑 전면이 다 유리로 뻥 뚫려 있는데 네. 이게 근데 좀 안 좋다고 하면 안 좋은 게 네. 원래 보통 전면이 네. 메쉬로 돼서 발열 잡는 게 약간 이런 케이스가 불리해요. 아~ 근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네. 제가 이 안에 펜만 10개를 달았거든요. 이것도 커스텀을 한 거예요? 그렇죠. 보통 펜도 다 따로 구입해가지고 이거 수냉쿨러도 NGXT 제품이고 네. 케이스 NGXT 그리고 저 메인보드도 화이트로 깔끔하게 돼 있는 게 NGXT고 보통 이렇게 화이트 셋업은 NGXT가 좀 맞나요? 화이트 제품이 또 부품 구하면서 힘들었던 게 네. 화이트가 없어요. 아~ 약간 회사마다 화이트 네. 제품을 따로 내주는 데도 있고 보통 그렇지 않는 데가 있고 그리고 화이트가 좀 더 비싸요. 아 그래서 좀 더 비싸요? 네 한 몇만 원이라도 더 나가거든요. 네. 원래 케이스만 흰색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게 또 뻥 뚫리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이잖아요. 안에 뚫려 있으니까 이거 다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화이트로 나오는 곳에서 이게 그 그래픽 카드가 조탁사의 4080인데 4080 네. 네. 보시면 약간 사람들이 약간 네. 유람선 같다고 약간 우주선 느낌이 네, 밑면이 곡선적이고 네. 되게 아~ 좀 부드럽게 돼 있어서 네.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서 이렇게 생긴 지지대는 또 처음 보거든요. 이거 원래 지지대 역할로 나온 거예요. 보통은 이쪽에서 이렇게 딱 지지해주는 그런 것만 네. 많이 봤었는데 이게 또 밑에 팬이 있다 보니까 팬 날개에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딱 여기다가 둘 수밖에 없었어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듀얼 모니터를 쓰고 계시는데 이건 각각 어떤 제품인가요? 모니터는 전부 다 LG 거고요. LG 32인치 UN880 모델이고 아, 사무용인 거네요. 그거는. 네. 그리고 네. 얘도 27인치 UN880인데 아, 네. 이게 웃긴 게 모니터함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아 그렇죠. 근데 360. 지금 네. 모니터함을 네. 여기 아이고 왜 이걸 안 쓰세요? 이게 네. 좋긴 하거든요. 근데 각도가 되게 한정적이고 그리고 부피도 크고 벽면에서 되게 네. 거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 딱 붙을 수가 그리고 없구나. 그리고 또 검정색이라 아 그러네. 여기는 뒤에 화이트로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듀얼 모니터함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별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듀얼로 돼 있는 거죠? 네. 이왕 새로 모니터함을 살 거 네. 그냥 각각 있으면 또 좀 정신 사나울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또 웃긴 게 네. 보면은 모니터함이 네. 안 보여요. 괜히 흰색으로 맞췄나 싶기도 하고 어차피 안 보이는데 어차피 안 보일 거였었는데 네. 그런데 저 궁금
궁금한 게 여기 있는 모니터 아마 어떤 제품이에요? 아, 이 모니터 아니요? 네네네. 이게 그 카멜 마운트 회사의 그 네. 고든이라고 아,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네. 그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듀얼 슬라이딩 제품이라고 아 그니까요 저 안 그래도 네.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슬라이딩이 같이 포함된 거죠? 네 이게 아, 이렇게 좋다. 슬라이딩 되다 보니까 벽면에 최대한 밀착해서 놓을 수 있더라고요 좌우로 움직이면서 맞출 수가 있구나 근데 좋긴 한데 네. 또 이따가 말씀드릴 슬픈 사연이 있긴 한데 네. 모니터가 네. 벽면에는 잘 붙는데 네. 최대 높이가 지금 보시는 것만큼 아. 이게 한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스피커 사운드 바도 원래 얘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그냥 기본 우퍼 스피커 있잖아요 아 양옆으로 있는 네. 그걸 두려고 했는데 높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 사운드 바 중에 좀 특이하고 예쁜 게 있길래 얘로 대체를 했어요 이거 진짜 아까부터 계속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건 어떤 제품이에요? 이게 사운드 피델리티 회사에서 한 2016년도에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딱 그 당시에 나왔을 때 아이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아 진짜 알루미늄 바디에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네. 보시면 약간 통짜 알루미늄에 아오. 밑에 포인트도 있고 되게 깔끔하게 옛날 아이맥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게 나와서 아이맥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얘도 뭐 아. 터치로 볼륨 조절되고 뭐 그런 건데 이건 가격대가 이게 신제품 나왔을 때 당시로 한 16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단종돼가지고 아, 네네. 매물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근마켓이랑 중고나라 이런 데 막 검색해가지고 네. 수소문 수소문해서 찾다가 네. 어떤 분이 이걸 3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면서 바로 가가지고 네. 구매를 했는데 상태도 괜찮고 그러게요 진짜 중고인 줄 몰랐어요 괜찮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모니터 이게 배경화면인가요? 네 얘는 배경화면이고 네. 얘는 그 또 아이콘을 따로 제가 만든 거라서 아이콘을 만들었다고요? 동그란 걸로 일체감 주려고 제가 일러스트로 다 만든 거고 이거 위젯 같은 건가요? 이게 그 스팀이라는 프로그램 게임 하시는 분들 잘 아시는 스팀에서 네. 월페이퍼 엔진이라고 2,500원인가 3,500원 했던 걸로 아, 유료예요? 그래서 얘 누르면은 네. 적용되는 뭐 배경화면 되게 많아요 뭐 얘도 아, 지금 바로바로 바꿀 수가 있구나 이건 시간대별로 지금 낮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 밤 되면 또 불이 꺼져요 이게 2,500원 안에 다 포함된 거예요? 네 오, 그럼 또 괜찮네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그냥 예쁜 것도 있지만 서로 막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많고요 귀여운 고양이도 있고 아 그러면 요 위에 이 프로그램 배치하는 것도 방금 전에 그 프로그램이에요? 얘는 또 따로 디센트 아이콘즈라고 얘는 아, 또 네. 따로 이렇게 가릴 수도 있고 얘를 아... 보시면은 편집 모드로 이렇게 하나하나 뭐 추가해서 게임 아...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 뭐 넣을지 해서 아... 아이콘은 또 직접 이미지로 넣을 수 있고 아, 그럼 이것도 이제 뭐 외부에서 다운받는 그런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스팀에서 아... 2,500원인가 줬던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또 유료구나 네 아, 알겠어. 그런데 되게 깔끔하게 제가 그러게요. 뭐 바탕화면에 뭘 좀 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좀 기본 윈도우 폴더들 있잖아요 보시면 휴지통도 보기 싫어서 구석에 쳐박아놨거든요 최대한 안 보이는 쪽에다가 네. 그래서 좀 깔끔하게 두려고 그렇게 해놓고 세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데스크 셋업 예쁘게 하신 분들은 다들 데스크 선반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모니터 암 말고도 이 데스크 선반까지 사용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게 저 선반 때문에 스피커 높이가 안 나오게 된 것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어쨌든 수납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공간을 좀 더 좋게 쓰기 위해서 네. 뭐 얘도 수납함 이쪽에 이제 좀 네. 다 이렇게 때려 박는 거군요 그리고 선 정리를 네. 어쨌든 이 안쪽을 이렇게 좀 안 보이게 가릴 수가 아~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 소웅님 그거 네. 보고 네. 이 선반 이거랑 이 선반은 그 큐데스크사의 네. 거 아 이게 선반이 두 개였구나 네 얘는 그 모니터 선반으로 나온 거고 얘는 아~ 그 수납 그거로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 네. 그걸 사서 이 위에 나무는 주문 제작해가지고 길이 재가지고 따로 맞춰서 올려놨어요 아 이게 이렇게 생긴 하나의 제품이 아니에요? 네 얘는 얘랑 별개인데 얘 하나고 요 상판 따로고 네, 상판은 주문 제작해가지고 아~ 맞췄어요
오, 이런 것도 되게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네.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바밀로사의 네. 이것도 원래는 맥북용으로 샀어요. 처음에는 그냥 네. 흰색으로 깔끔하게 보시면은 네. 키보드가 네. 여기 한글이 없잖아요. 아, 그러네. 한글 각인이 없네요. 그래서 딱 영어가 딱 중앙에 이렇게 예쁘게 배치가 돼 있어서 이것도 약간 그냥 예뻐서 샀어요. 아, 그리고 왼쪽에 이제 스트림덱이 있는데 또 이렇게 생긴 건 또 처음 보네요. 이게 보통 그 방송 스트리머 분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네. 예뻐서 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예뻐서 사기 몇 개가 있는 거야 대체? 네. 근데 쓰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네. 이렇게 하면 아, 여기도 터치가 되는 네. 거구나. 폴더별로 지정을 해서 여기 뭐 내가 원하는 아 어도비 들어가면 네. 어도비 프로그램들 있고 3D 작업하는 거 뭐 이렇게 보시면은 유튜브는 이제 제가 잘 찾는 거 에이트님들 아! 누르면 아, 이제 여기 감사합니다. 에이트님이 딱 뜨는 거죠. 와 이렇게 다 URL까지 다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구글에는 제가 이미지 검색이나 메일 뭐 네이버도 공고나라 뭐 이렇게 쇼핑할 때 쿠팡 뭐 야 엄청 이걸 잘 활용을 하신다. 근데 요 아래 있는 요 노브들은 어떤 거예요? 노브들도 다 각각 기능을 정할 수가 있는데 아, 커스텀... 보면은 시스템 볼륨을 그 스피커로도 조정할 수 있는데 네. 저게 터치라서 좀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얘로 그냥 돌려서 조절할 수 있고 네. 누르면 이게 뮤트되고 네 뮤트되고 그리고 터치도 되거든요. 와 이 노브까지도 이게 커스텀이 가능하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이거는. 네. 그래서 좀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에 요거는 이제 공중부양 화분인데 스톰트루퍼 모델로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아 이게 원래 스톰트루퍼를 좋아하기도 했고 딱 마침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그냥 양면 테이프로 지금 붙여놨어요. 아 그 요거를 별도로 사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진짜 하나로 나오는 제품이라 해도 약간 믿을 만큼 되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리고 요거 진짜 좀 독특해요. 이게 원래 살 때 스페이스 그레이로 샀는데 네. 책상 무드가 화이트가 좀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실리콘 케이스로 화이트를 씌워놨어요. 얘도 원래 보시면 안에 다 아 요것도 실리콘 케이스인 거예요? 같이? 네네네. 얘도 실리콘이고 그래서 딱 블랙 앤 화이트로 해가지고 얘도 그냥 예뻐서 원래 이제 헤드폰 같은 거 이렇게 좀 패션템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커스텀을 하니까 되게 독특하고 예쁘네요. 약간 컬러가 정해져 있으면은 네. 패션에 맞춰서 뭐 이게 흰색이면 또 블랙룩이 안 어울릴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뒤쪽에 또 투명 케이스랑 블랙 실리콘 하나 더 사놨어요. 그래서 약간 옷이 좀 네. 화이트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얘를 끼워서 블랙으로 또 맞춰가지고 가는 거죠. 아 이거 헤드폰 쓰시는 분들 진짜 좀 꿀팁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래 이거는 컵 코스터예요. 와 저는 여기 이거 거치대에 같이 있는 건 줄 알았어요. 너무 일치가 너무 잘 되는 와. 블랙 앤 화이트 이 컨셉으로 꾸미다 보니까 러그도 그렇고 네. 뭐 방석도 그렇고 네. 저쪽에 있는 러그도 그렇고 체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거 예쁜데? 하고 저 진짜 방금 전에 딱 만지기 전까지도 그냥 이거 거치대 빨리 물어봐야지 예뻐가지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크기가 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딱 맞아가지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맥북도 사용하고 계시는데 네. 여기 있는 꺾임선이 또 이분도 선정리에 또 난리 났네 또. 와 모토가 네. 내 눈에 안 보이면 그게 선정리다. 그쵸 사실 선정리가 그게 그죠. 네. 네. 근데 또 밑에 보시면 또 지저분하게 돼 있긴 해요 약간. 아니 근데 이게 정면에서 볼 때는 엄청 잘 돼 있는데요? 그래도 좀 고생을 하긴 했어요. 와... 근데 어쨌든 제 시선에선 안 보이거든요 앉아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 모니터 두 쪽에 물려 있어요. 선이. C5로 두 개를 이렇게 물려놓은 네. 거예요? 그래서 클램쉘 모드로 쓸 때 그러면 이런 거 선 같은 거 찾아볼 때 네. 미리 배치가 이미 되어 있는 거겠네요. 배치를 해놓을 걸 생각하고서 이렇게 선 연결해야지 이런 거 전체 구상을 일단 네. 할 때 다 네. 생각을 해두고 네. 맥북은 여기 둬야지 하고 작업을 했는데 네. 보시면은 제가 제품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약간 툴을 네. 3D 툴을 다루니까 네. 그 방을 꾸밀 때 이렇게 그냥 제 방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와 잠깐만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다 줄자로 실측해가지고 실제 사이즈로 만들어서 이런 그 스위치나 보일러 위치 그리고 진짜 똑같네요. 콘센트 위치도 대략적으로 잡아서 와 책상도 최대한 그 디자인이랑 비슷하게끔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저 되게 디테일한 게 방금 전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 꺾임까지 네. 굳이 표현을 해서 해놨냐 굳이. 와 대박이다. 데스크탑 본체 크기부터 해서 와. 그 키보드 이런 거랑 마우스는 대략 어느 정도 나야지 그리고 와. 서랍장이랑 선반 위치 그리고 모니터 높이하고 이제 이런 선반도 이거 다 꼬꼬핀으로 단 건데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어떻게 보일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해봤어요. 와 그리고 난리 난다 진짜. 와. 이런 것도 다 모듈 요즘 미드 센츄리 모듈을 해가지고 모듈 네. 선반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크기가 맞을지 해가지고 와. 또 이거랑 이 책상 사이에 제가 네. 또 LP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LP 선반이 필요한데 딱 요 크기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설마 네. 그래서 이거를 그 제가 그 도면을 직접 와 이거 쳐가지고 네. 이걸 또 주문 제작해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아~ 그 네이버에 뭐 와고트라고 네. 또 해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맡겼어요. 보통은 이런 거 아, 여기 가로 몇이고 세로 몇이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직접 시수 이렇게 재가지고 뭐 여기는 74cm로 해주시고 너비는 뭐 40으로 해주시고 아, 그래가지고 이게 딱 맞는 거구나. 안 그래도 진짜 저는 이게 기역자 나온 책상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비슷한 걸 맞춰서 뭐 구매를 한 건가 이 생각했는데 네. 와 또 작품이었군요. 평평한 것도 맞춰야 되는 거 그러니까요. 디자이너로서 또 못 참죠. 아 그래서 이런 것도 선 같은 것도 이렇게 다 미리 배치를 생각해 놓고서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야겠구나 이런 네. 거를 하 기가 막힙니다 또 진짜. 그러면 이제 위에도 진짜 예쁜 아이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일단은 페그보드로 벽 바로 컴퓨터 위쪽에다가 이렇게 꾸며 두셨는데 네.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소품들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여기 있는 요건 달력인가요? 아 시계고요. 아 이게 시계예요? 이것도 선물 받았어요. 퇴사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 네. 처음에 이게 뭐지 하다가 저 달력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 시계더라고요. 시간이 넘어가는 거 조금만 기다려 보면은 되게 소리 소문 없이 착하게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어 저렇게. 아 요렇게. 네, 저렇게. 어 그러네요. 뭐 이렇게 소리가 그냥 잠깐 사락 요 정도만 네. 하고. 오 이것도 예쁘다. 약간 블랙에 화이트에 약간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딱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선물 받긴 했는데 인테리어에 되게 잘 맞아서 지금 잘 쓰고 있고요. 아 그리고 여기는 진짜 아이템들이 좀 많아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한번 넘어갈게요. 이쪽에 LP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건 또 네. 어떤 제품이죠? 아, 이게 대논사의 네. 약간 입문용인가? 아무튼 입문용이라 치기엔 좀 비싸긴 한데 네 가격대가 이게 한 70만 원 좀 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입문용이라는 거예요. 아. 보통 이런 류에는 네, 네. 막 3,400 가는 것도 있어가지고 그쵸. 그거에 비하면 입문용 가격이 저는 사실 입문용이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테크니까 아, 거기 네. 거 진짜 저렴한 거 나오죠. 10몇만 원, 20몇만 원 이런 거 그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뻐서 봤어요. 흰색이라 결국엔 이런 디테일들을 보시는 거죠? 약간 이렇게 그런 또 웃긴 게 디테일들에. 이거 아크릴 박스는 제가 주문 제작해서 맞췄어요. 왜요? 원래 케이스가 원래 이게 아니라 원래 얘가 케이스거든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완전 다르네. 이게 무슨 약간 가스 버너 같은. 아니 왜 이렇게 디자인한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켜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아, 이게 너무 에러인데? 이러고 있다가 이게 근데 아, 또 진짜. 이렇게 거치해가지고 LP판 놓을 수 있게 꾸밀 수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얘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그냥 LP를 놔두고 오히려 이 역할이 훨씬 더 나은. 또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두면은 털 때문에 아 네. LP가 털에 좀 이게 좀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쵸. 어쨌든 고양이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 아, 네. 얘를 막아놨어요. 아. 아크릴로 주문 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 제품 쓰는 분들이 네.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어, 그 약간 그 마니아분들의 약간 표준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저 방금 전에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여기 우리 집주인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요분 털 날리면 이제 이쪽으로 좀 많이 들어가서 본체에 좀 막 걱정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아직은 문제 없었나요? 이게 안에 보면은 필터가 하나 있어요. 네 자세히 보면은 살짝 미세한 거름망이 있어가지고 이런 네. 괜찮습니다. 얘만 빼가지고 청소하기 쉽고 아 또 좋은 게 이거 네.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전 직장 대표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네. 이게 무선이에요. 이렇게 되게 가벼워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쓰다가 네.
쓰고 여기에 이렇게 그냥 거치하면은 이 뒤에 자석으로 붙거든요. 그럼 아~ 이게 충전. 아 약간 맥세이프 같은 느낌으로. 요거는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모은이란 회사에서 나온 건데 아마 근데 이게 아~ 지금은 아마 한 20만 원대? 아 그리고 좀 가격대가 좀 있네요. 네. 그래도 약간 이 공간 차지 안 하면서 쓰기엔 굉장히 좋다. 네, 혹시 또 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나 그런 거 있나요? 아 제가 자주 애용하는 것들이 네. 고양이 털이 많잖아요. 이게 네. 에어건이라고 만약에 아~ 털이 같은 거 있으면은 네. 이렇게 그냥 아~ 이게 빨아들이는 건 아니고 일단 네. 다 날려버리고 이건 네, 가격대가 이거. 어느 정도예요? 근데 이거는 좀 가격대가 좀 나가더라고요. 아~ 요만한데 네. 7만 9천 원 정도? 아, 그래요? 하나 더 있는데 소개해드리고 네 좋아요. 이게 어쨌든 무선 제품이 많잖아요. 네. 어쨌든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어? 뭐야 이건 또? 우와! 이게 붙여놨어요. 아 이거 아예 못 보고 지나갔어요. 야 얘를 이게 또 신기한 게 이게 네. 마그네틱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미리 이쪽에 꽂아놨거든요. 아~ 그래서 꽂으면 충전이 자동으로 되고 에어팟은 또 8핀이잖아요. 여기 또 꽂아놨어요. 아~ 이렇게 꽂으면 또 충전되고 이게 또 번갈아 꽂기 귀찮아가지고 오 이거 진짜 아이디어 괜찮다. 제 성격에서 나오는 건데 좀 귀찮아서 아~ 한번 또 당겨서 이렇게 하면 아~ 가니까. 와 이렇게 손 정리하는 건 또 처음 봤네요.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거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이야 오늘은 이렇게 또 데스크 셋업을 새롭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오늘 제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 가장 임팩트 있던 건 진짜 이분의 성격을 좀 알 수 있는 요거 배치도를 아예 다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완벽하게 좀 짜서 들어왔다. 이게 좀 기억에 많이 남고 특히나 여기서 요게 기성품인 줄 알았는데 여기 맞췄다는 거 요런 게 좀 인상이 남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수랭컬러기도 하고 이런 500만원짜리 고가 컴퓨터를 처음으로 조립을 한다. 약간 요게 아 이분 진짜 놀랍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PC 조립을 하지만 사실 귀찮은 것도 귀찮은 건데 이런 비싼 라인업이면 그냥 맡기거든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처음이라면 특히나. 근데 아 이런 걸 실행하는 능력적인 것 같긴 하다 이런 게 좀 많이 떠올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정리 꺾였던 이런 선정리나 아니면은 요 밑에 붙어가지고 마그네틱으로 같이 충전을 해서 선을 굉장히 깔끔하게 했던 거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디자이너 분의 이 데스크 셋업을 살펴보면서 좀 제품들 많이 둘러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 저도 데스크 셋업에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이제 환경이 갖춰졌으니까 네. 이제 아까 말했던 지금 디자인 외주 중개 플랫폼에서 디자인 복덕방이라고 이름이 네네. 있어요. 거기 이제 소속돼서 뭐 일도 좀 할 거고 다음 직장을 어디로 갈진 모르겠지만 그 가기 전까지 약간 프리랜서처럼 좀 작업을 좀 하려고 하고 어쨌든 제가 완전 극아이 성향의 집돌이다 네. 보니까 네. 집에서만큼은 좀 최상의 컨디션으로 있자 해가지고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나온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좀 추가할 게 있으면 계속 보면서 정리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